지금 시간이 오전 10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광 멘탈 케어팜에는 아직 햇살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땅이 반음지입니다. 반음지. 한 11시 돼야 이 밭에 햇살이 조금 들어왔다가 오후에도 일찍 햇살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이 땅이 참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피나무 키우기에는 안성맞춤인 땅입니다. 제피나무는 물을 좋아하고 반 그늘을 좋아하는데 여기 바로 계곡을 길게 접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햇살이 오전 10시가 가까이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는 땅입니다. 일반적으로 농사 짓기에는 안 좋은 땅이지만 제피나무 키우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죠. 저 농막 주변에는 이제 햇살이 이제 들어옵니다. 이제 햇살이 들어와도 저기는 또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이 전체가 반 그늘이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오전 늦게 해가 뜨고 또 오후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일반 과일 나무나 이런 거는 여기서 잘안 돼요.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작물을 갖고 보니까 과일 나무는 안 되는데 채소 같은 거는 또잘 되고 특히 제피나무는 여기에서 성장을 엄청 잘합니다. 한여름에 옮겨 심어놔도 여기는 다 살아납니다. 정말 천혜의 제피 나무 성장지죠. 이제 따스한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마음이 녹여지네요. 조금 전까지 날이 많이 추웠는데 햇살을 보니까 따스한 느낌이 듭니다. 제피나무 키우는 데는 반 그늘이 좋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역시 햇살이 좋네요. 여기는 일광 멘탈 케어팜입니다. 제피나무 전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피 열매를 수확을 별로 안 합니다.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해놨더만은 한번 보세요. 제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. 이 제피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제피나무가 많이 열려 있어요. 여기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고 한번 보세요. 전부 다 제피 열매죠. 저희들은 이 열매는 별로 뭐 지인들 가까운 분들 주문 들어오면 그것만 공급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. 관상용으로. 제피나무의 관상용으로 놔두면 정말 아름다워요. 한번 보세요. 예쁘지 않습니까? 여기에 최고 위쪽 언덕에 이 색으로 있는 이 제피나무는 수령이 엄청 오래된 건데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립니다. 여기 저번에 한번 수확을 했는데 남겨놓은 정도가 이 정도예요. 정말 열매 많이 열리죠. 한번 보세요. 얼마나 예쁜지. 이게 아름다운 제피나무 열매. 특히 토종 자연산은 이렇게 수확하자고 놔두면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다음에 제가 전원주택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 마당에 꼭 결실주를 몇 그루 심어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감상해야겠습니다. 제피나무 이밭 정리를 하다가 기겁을 했습니다. 이 뭔지 보이나요? 뱀이 이 제피나무에 와 이거 뭐와 제피나무 요 가시에 찔렸네요. 징그러워라. 밀짚 모자를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밀짚 모자를 쓰고 뭔가 걸리길래 보니까 이렇게 제피나무에 징그러워. 뱀이 와 제피가시가 강하긴 해 강하네. 제피가시에 딱 걸려가지고 예, 죽었습니다. 근데 뱀이 왜 제피나무를 타고 올라가죠? 징그럽습니다. 제피나무에 뱀이 제피나무 가시에 찔려 죽은 사체를 치웠습니다. 그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여기는 또 뭐죠 이거? 사마귀가 또 이렇게 한 마리 앉아 있네요. 앞으로 제피나무
이렇게 볼 때는 뱀이 있는지 사마귀가 있는지 잘좀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. 뱀, 사마귀, 이번에는 메뚜기입니다. 메뚜기. 화면이 조금 흐리네요. 가까이서 한번 촬영해 볼게요. 메뚜기가 이렇게 또 가시, 제피가시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죽은 채 있습니다. 와, 이 제피나무가 엄청 강하네. 제피나무가 뱀도 잡고, 사마귀도 잡고, 메뚜기도 잡고. 와, 사람을 안 잡았을 다행입니다, 사람을.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. 이 제피나무에 가시가, 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세게 찔리고 나면 며칠 동안 많이 아파요.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. 특히 아주 잔 가시는 찔리면 가시가 잘안 보여요. 바늘로 꼽아낸다고 아주 시급을 했습니다. 그리고 큰 가시에 찔리면 그 우리한 것 느낌이 며칠 갑니다. 제피나무에는 이렇게 자기 지키기 위해서 독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.